한강과 서해를 잇는 최초의 뱃길인 경인 아라뱃길이 이번 달 개통됩니다. 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아라뱃길의 추진 과정과 기대 효과,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인 아라뱃길은 서울시 강서구 계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길이 18km, 폭 80m, 수심 6.3m의 인공 수로입니다. 경인 아라뱃길은 1991년 굴포촌 종합 치수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다 2003년엔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경인 아라뱃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추진됐습니다. 경인 아라뱃길은 주 운수로가 서해 한강과 만나는 양쪽 지점에 터미널과 간문이 설치되고 배후 물류단지도 조성됩니다. 터미널에는 개통과 동시에 18척의 화물선과 여객선이 운항할 예정입니다. 화물선은 부산 당진 등 국내 노선과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노선이 개설됩니다. 여객선은 김포 인천에서 서해도서, 여의도 김포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이 운항됩니다. 간문은 변동폭이 큰 서해와 한강 수위, 아라뱃길 주 운수로의 수위 차이를 조절합니다. 이처럼 평상시엔 뱃길로 활용되지만 홍수기엔 인천 굴포천과 한강의 물을 서해로 흘려보내 수해 예방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. 경인 아라뱃길은 인천항의 기능 분담과 경인 고속도로의 물동량을 흡수하는 등 물류비 절감과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아라뱃길 주변엔 수변 공간인 수양 8경 등이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아라뱃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지역에 1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게 되고 3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.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는데 이 아시안게임과 연계되면 더 많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 이처럼 경인 아라뱃길의 개통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시정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. 대표적으로 계양군은 수로 개통으로 연결도로나 우회도로가 확충되지 않아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형성됐습니다. 서구는 교량의 경사가 심해 폭설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차량 통제로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수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개통되는 경인 아라뱃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경인방송 이현준입니다.